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이 아니라 인천 부평에 있는 자동차 색실나라라는 공장에 와 있어요. 여기 일곱 공업사고 일단 인사 먼저 한번 드리죠. 여기. 네, 안녕하세요. 색실나라 자동차 대표 성상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나 전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자동차 전체 도색 전문 업체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TG 작업을 하기 전부터 구독자였고 이 차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상태 그대로 타다가 폐차를 하든가 팔든가 하는 부분인데 구독자로서 좀 새롭게 봤죠. 이걸 제가 협찬을 해드리겠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한번 상태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뭐 지금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부분도 꺾인 부분이 있고 이거 원래 제가 갖고 왔을 때 없었던 건데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또 만지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장갑을 항상 껴야 돼요. 본네트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본네트는 뭉커 하나 없네요. 멀쩡한 건 그래도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싹 다 분해를 할 거예요. 이런 뭐 삼각유리라든가 이런 유리부터 해서 다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금까지 끝낼 거예요. 이런 부분들 판금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2일차에 밑작업이 들어가요. 이런 이제 판금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문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시켜주는 표면 처리가 들어간 다음 3일차째 도장이 들어가요. 전체 실 도장 예. 그다음에 4일차째 조립을 다 하고 이제 검수를 해요. 이물질이라든가 더스트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샌드잉으로 다시 까요. 전부 다. 다시 까는 이유는 저는 도장을 오렌지 필도 거의 없고 내가 이 차를 딱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하게끔 나오는 그런 도장을 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울 도장처럼 하려면 칠이 한계점까지 가게 되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떼고 다 본네트처럼 눕혀야 돼요. 이 세로로 놔둔 상태에서 칠하는 것보다 눕혀서 칠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눕혀서 칠하는 거는 정말 클리어도 두툼하게 뿌릴 수 있고 안정성 있게 흐르지 않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그 거울 도장에 빨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뜯으면 사고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 차를 구매하시고 도장하시는 분들이 전체 칠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부품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진행을 그냥 해주세요. 제가 부품값은 당연히 지불을 해드릴 테니까 몰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칠하고 해서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안 어울리고 지저분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끼지 말고 그만 해주세요. 제 돈으로 할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제가 또 그만큼은 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탈차, 판금, 작업, 도장, 조립까지 제가 다 하는 이유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시면 좀 섬세하게 작업이 많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물량치기를 안 해요. 이 차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 차만 끝날 때까지 잡아요. 수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돈 못 버는데 돈보다 차를 만지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최대한 긁어냈어요. 지금 긁어낸 건데 글라인더로 실링 처리를 할 거예요. 싹 다. 왜냐면 세차나 비가 오면 물이 틈새로 다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항상 물기들이 고여 있어요. TG라는 요차 연식은 대부분 다 이래요. 더 심한 것들은 더 심해요. 막 그러다 보니 여기 부분은 실링 처리 한 다음 방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을 할 거예요. 무조건 재발은 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봤을 때 좀 늦춰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가야 될 방법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문짝을 뜯고 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안 뜯고 했지만 제 눈에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문짝을 안 뜯고 이걸 칠을 했는데 필이 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연말 치고 민광을 내요. 아, 사장님 이거 이렇게 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사고 수리도 사장님 공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 도색 말고도 뭐 사고 처리나 이런 부분 보험 처리라든가 엔진 쪽 제외하고 외장 파트 쪽은 다 뭐 교환 수리, 판금 도장은 다 가능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오늘 이거 며칠 동안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문짝을 안 떼고 그냥 기본 베이스만 탈착했을 경우는 3일째 조립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오늘 목요일 오늘 네. 끝났죠. 조립이 뛰고 안 뛰고 시간 차이가 크니까 그 대신에 또 이제 작업의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저 하면서도 아 이게 정말 착값보다 더 들어간 부분인데 누가 이걸 수리를 하겠어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고생스럽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그 전에 작업하신 사장님도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고 솔직한 말로 안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사장님이 타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 워낙에 저도 고생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연을 가지신 분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 부평에 자동차 색칠 나라 저희가 밑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꼭 적어드릴게요. 그 카페 링크랑 연락처는 아마 요 밑에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 사장님 정말 실력 최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걸 받으실 분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엊그저께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다가 뽑혀버려가지고 장바구니 여기다가 넣는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거 뽑혀버린 거야. 족발려 중지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엔진 수리랑 이 뭐 기타 하체 수리들을 다 완료했어요. 이 그랜저 TG는 지금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어디가 소리 난다는 거지? 이 창문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유리기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어까지 오늘 교체를 하고 트렁크 지금 한번 보면 원래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거워요. 무겁고 이렇게 힘들게 올리고 내리면 부서질 것처럼 닫혀요. 그래서 이것도 슈바가 나간 거거든요. 뒤에 트렁크 슈바가 이렇게 생긴 쇼바가 있어요. 요 쇼바를 두 개를 같이 교환을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얼굴 한번 다시 보여줘야겠다. 김대리 그만뒀냐고. 그리고 우리 그 부산 사나이 그만뒀냐고 자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는 남양주 매장이고 저쪽은 하남 매장이니까 하남에서 작업하면 남양주 직원들 그만뒀다 그러고 남양주에 작업하면 하남 직원들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작업장에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이제 막 막내에서 탈피해서 빵 아래에서 2인자 그리고 우리 남양주 빵. 매장 관리하는 송현승 과장 여기 부산 사나이 빵 아 자꾸 그만뒀다고 얘기하길래 얼굴이 한 번씩 나와줘야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면 김대리 아직 근무하고 있으니까 김대리 자꾸 그만뒀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줘봐. 빵! 아, 안 그만뒀대요. 여기 우리 새로운 다크호스. 아, 빵! 쓰라뇨. 다크. 우리 새로운 막내. 빵! 안녕하세요. 갑시다. 작업합시다. 아, 이걸 다 풀어야 되네, 결국은. 왜 이렇게 많이 풀러? 쇼바가 여기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뽑으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거 뭘 받쳐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드를 고정하는 쇼바를 한쪽을 고정하고 이쪽 갈고 이쪽 고정하고 저쪽 갈고 그렇게. 어우씨 안되네. 멀쩡한 것 같은데. 어우씨 안 눌리네. 얘는 들어가는데 못 눌러. 얘 한번 눌러볼까? 얘도 눌려. 제거는 아까는 여기서 내려만 놔도 그냥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면 트렁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유 이거 하나가 아닌데 이렇게 힘들지? 닫아볼까? 오, 가볍게 닫히고 살짝 올리면 올라가고 아까처럼 막 부서지면서 닫히는 느낌이 없고 됐어. 좋았어.
트렁크 끝. 블랙박스 장착합시다. 그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를 MP1 본사에서 저희한테 스폰으로 해주셨어요. 오, 이거 안에 보니까 이 방문 장착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걸로 할걸 그랬어. 그러니까요. 좀 바쁜데 오늘.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안 보여. 아, 32. 옆에서 돋보기가 되드릴게요. 이게 이거 가까운. 오, 태양광 충전. 하이패스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이 안에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이걸로만 충전 완충만 해주면. 가자. 자, 이제 장착합시다. 송과장. 앞에랑 뒤에랑 다 잘 나오네요.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편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 돈은 안 쓰고 고맙게도 이렇게 장착이 됐으니까 우리 블랙박스 필요하신 분들 MP1 제가 홈페이지 링크 아래쪽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거기로 해서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착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장착은 고객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방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윈도우 레귤레이터. 흔히 유리기아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 요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요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안에 와이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찌직찌직찌직 하는 소음이 나거든요. 요것도 오늘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김대리! 김대리! 빵! 거기 토끼 있네, 토끼. 내가 말하고 더 있어, 토끼. 토끼. 오. 비엠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몇 달째 아니야 이거 지금? 두 달 됐나? 그랜저 TG는 언더코팅을 해줬어요. 이게 밑에가 녹 부위가 좀 많아가지고 언더코팅을 일단 입혀놨고요. 두툼하게 좀 입혔어요. 이렇게 입혀놔야 추후에 이 부식이 더 진행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이게 또 기름 탱커도 금속 부분이라 기름 탱커까지 언더코팅을 전부 다 완료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차량의 전체 도색을 했고 이 차량은 라이트는 저희가 떼가지고 그 BMP하는 공돌이한테 보냈었어요. 라이트가 공돌이한테 도착을 했거든요.
꼼꼼하게 해왔어 소장을. 꼼꼼하게 해온 게 아니라 쓰레기를 여기다 다 담아서 보낸 것 같아. 버려야 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 그러지 마. 너무한데? 포장 너무 잘해봤는데? 짜자잔. 자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됐음 들어왔고요. 여기 야 이거 이런 낙서를 해놨네 이거. BM 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운행하면서 볼 수는 없고 차량이 장착이 되면 이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차를 뜨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기 로고를 새겨놨네. 제가 연락을 듣기로는 이 차량이 지금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로겐 램프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LED 전구로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LED 전구가 합법적인 LED 전구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 승인을 하고 합법 LED로 바꾸는 거예요. 새 차의 느낌이 나는구나. 진짜 새 거 같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동봉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서거든요. 그 튜닝 인증 부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인증 스티커를 그 등록증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신고하고 얘를 붙여주면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장착을 하고 따로 등록증에다가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게요. 이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라이트를 맞아 한쪽 조립을 할게요. 솔직히 마음 같으면 이렇게 수리하고 계기판까지 고장 났다고 신고해서 새 걸로 딱 바꾸고 0km로 딱 해서 출고하고 싶은데 이건 좀 오버하지 말고 자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네 이거. 김 번호판 넘기고 싶다. 누구세요? 놀러 온 사람.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토요일인데 세훈이 오늘 쉰다고 가게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원래 왕따기 때문에 얘 두고 가버렸어요. 나는 이거 작업하려고 토요일 날 혼자서 하려고 왔는데 얘가 있었던 거야. 집에 갈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자, 일단 라이트 고정하기 전에 한번 켜볼까요? 열선이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된다면 뒷유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수하고 해야겠죠. 썬팅은 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썬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아 이것도 좀 해줄까? 저것도 좀 해줄까? 뭐 그런 욕심이 계속 생겨요. 계속 끝이 없이 진짜 이러다가 수리 다 끝나고 차 보낼 때 울 것 같아.
정도라서 너 보낼 때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아쉬운 거지. 아쉽지. 내가 타는 차도 이렇게 한꺼번에 수리해 못하고 맨날 그때그때 망가진 부분만 조금씩 했었는데 이 차처럼 이렇게 진짜 작업 시간을 쪼개가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차도 손님 차나 이제 돈 받으니까 작업을 해드리는 거지 여기가 영업장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네. 좀 나도 이런 차 한 대 사서 내가 탈 차 한번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완료를 하고 예전에 내가 쏘나타 2를 한 8년 정도 탔던 차가 있었는데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잘 타고 있던 차인데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났었고 정비를 이제 그만뒀었던 상황이었고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차를 폐차시키면 다시 불렀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몇 달째 아니야 이거 지금? 두 달 됐나? 보내기 전에 이거 가게에다가 전시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전시해놓을까 이거? 네, 이거 타이어 아까워가지고 새거 껴놓고 타이어 다를까봐 지금 매장 이동할 때도 탁성도 잘 이용 안 하고 견인차로 지금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시운전 그때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아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기름도 이제 나가기 전에 만땅으로 딱 꽉꽉 밟아서 채워드리고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선생집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